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가을을 닮은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히키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히키 씨가 지금 네, 공개홀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한 손에는 아주 큰 1.5리터 생수통을 들고 왔네요. 오늘 뭐 제대로 뭘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자, 어서 오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방청객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 히키라고 하고요. 네, 정엽의 LP 카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키 씨. 바로 어제였어요. 네, 도토리 시스터즈로 복면 쓰고 노래하는 예능에 나오셨잖아요. 아, 예, 그랬죠. 예. 어때요? 뭐 괜찮았어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 추석 특집 때문에 이제 원래는 그게 1대1 토너먼트 스타일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니까 이제 풍성하게 두 명씩 팀을 짜서 이제 할지는 예정. 스페셜하게 꾸몄군요. 그래서 명절에는 거의 다 보는데 TV. 그러니까요. 저는 안 봤지만 주변에서 연락 많이 왔죠. 아, 예, 친구들한테도 오고. 다른 때보다도 명절에 TV에 나오면 효과가 좋아요. 그게 이제 또 명절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출연에 응했어요? 네,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누구랑 그러면 짝이 됐었어요? 그 써니의 코타 씨라고. 아, 네. 네, 제가 올 초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1라운드 대진 상대셨어요. 그때 저기. 아, 예, 어제 팀으로. 저기 동지가 네, 되었죠. 아니 근데 이름은 왜 도토리 시스터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또 그 타 방송국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야, 왜 이렇게 타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SBS에서 좀 하지. 아, 그러니까요. 저 좀 많이 불러주시면 네, 집도 많이 가까운데. 불러주세요. 네, 자주 오겠습니다. 집도 가깝잖아요, 진짜. 나 멀지 않죠. 네, 그래서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코타 씨랑 저랑 그 옛날에 그 미니. 네, 싸이세계. 네, 네, 그 세상의 그 백그라운드 아그놈피. 뮤직 중에.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거기서 사용됐던 BGM을 불렀던. 네, 상위권에 있었던 그런 팀들이어서 그걸 이제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토리 시스터즈였구나. 네, 도토리를 털어 가겠다. 지금도 다시 열리긴 열렸잖아요, 그렇죠? 오, 저도 한번 열어봤다가 화들짝 놀라서 갔어요. 네. 옛날 사진들 보고. 아휴. 지금도 도토리로 쓰는 거죠, 거기서? 글쎄, 아니 저는 열자마자 받아서 예,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열린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제가 아까 히키 씨 소개할 때 네. 별을 닮은 목소리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바로 밤하늘의 별이라는 곡이 2010년에 싸이 세계 BGM 1위였거든요. 와. 네, 그랬었더랬죠. 대단하다, 그렇죠? 그때 전화 걸면은 한 5명 중에 한 명은 통화 연결음이 그 노래였대요. 저도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그 노래가 나오면 되게 아이러니했겠다. 예, 약간 화가 누그러들죠. 자, 이렇게만 자꾸 얘기해서 아, 그 노래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아, 조금 불러주세요. 이거 들으면 모를 수가 없어, 이 노래는. 아이, 네. 네. 불러주세요. 네, 네.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 아, 너무 조금 늘렸습니다. 진짜. 감질맞나. 장세정 씨가 땡면 가왕 나온 거 너무 잘 봤어요. 어쩜 목소리가 그리 목소리가 그렇게 청아하고 예쁘고 완전 반했다고. 히키님, 이모부님 언급하신 거에서 빵 터졌어요. 이모부님을 언급했어요? 아, 저희 이모부가 이제 언젠가 방송에 나가면 나를 꼭 한번 언급을 해다오. 언급을 해다오. 주기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샤라웃 한번 했. 드디어. 네. 여기서도 한번 해주세요. 되게 좋아하실 텐데. 아, 어제 그렇잖아도 방송 보고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잘했다. 근데 왜 이장이란 말을 빼먹었느냐. 아, 정작 이모분의 성함은 얘기 안 했구나. 아니요, 아니요. 서문식 씨 하고 이렇게 제가 네. 딱 외쳤는데 네. 서문식 이장님을 해줬어야. 아, 이장. 좀 더 좋은 팩트 전달이 되지 않았겠느냐. 감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그러신 편이긴 한데. 네, 이모 잘 듣고 계시죠? 예. 자, 네. 아니, 또 빼먹었잖아요. 아, 맞다. 네, 서문식 네. 이장님. 네, 조만간 뵐게요. 네. 네. 조만간 뵈러 간답니다. 너무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밤하늘의 별이
누군가에게도 추억의 또 인생 노래일 텐데 히키 씨에게는 어떤 노래라고 수식이 될까요? 저는 사실 딱히 한 곡을 정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때그때 제 기분이나 제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편이라 아 이게 특정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사실 그 가수들한테 뮤지션들한테 음악 선곡이 제일 어려워요. 딱, 아, 예. 딱 좋아하는 뭐 배우들이나 평론가들한테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영화 하나 고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 뭐 노래들이 다 인생 뭐 네, 그런 노래가 거죠. 되고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이 노래 부를 때는 그 밤하늘의 별을 부를 때는 노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고. 네네네. 네. 노누는 무슨 뜻이에요? 뭐 이름이 되게 다양했어요,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네. 본의 아니게 이름을 자꾸 바꾸게 됐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피처링으로 제가 들어간 거니까 피처링 네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뭐 할까? 그랬더니 그 당시 제 별명이 노누였거든요. 노래하는 누나라고. 아 노래하는 누나예요, 노누가. 네, 근데 너무 한글로 하면은 야 좀 없어 보이니까 영어 스펠링을 만들자. 아 그래서 예, 노래하는 누나 예, 예, 앞에 따가지고 노누. 예, 그랬습니다. 원래 본명이 뭐죠? 아 저는 김나래입니다. 네, 김나래 참 예쁜데 네. 히키는 또 무슨 뜻이에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름. 아 이게 사실 그렇게 썩 그렇게 개운한 뜻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약간 고민하긴 했는데 약간 텁텁해요 뭔가? 아니 조금 네, 약간 뒷맛이 조금 쓰긴 하죠. 아, 뒷맛이 좀 써요? 네, 제가 장래희망이 집에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네.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집에만 있는 거? 네 저는 집에만 있고 싶어요. 원래 완전 집순이에요? 네 저는 잘 안 나가요. 나가면 너무 힘들고 너무. 저도 뭐 집에 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만은. 아 너무 번쩍거리고. 네. 뭐 오늘 참 큰맘 먹고 나온 거겠어요. 아 한 3일 전부터 네 열심히 영양제를 먹으면서 네, 준비했어요. 밖에 나갈 그 외출을 그러니까 나가야 돼 장시간 외출. 수일 전부터. 네네네네. 자 그럼 라이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러게요 이게 조금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휘스티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라는 곡이에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히키 씨를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인데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휘트니 휴스턴 노래한다고 해서 제가 또 마음껏 기대 중입니다. 자 라이브석으로 좀 이동해 네. 주시겠어요? 더치우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데 오늘 이 Saving All My Love For You 야.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한번 네, 우리 히키 씨의 라이브입니다. 라디오 버스킹 오늘 히키 씨의 첫 라이브인데요. 휘트니 휴스턴의 원곡이죠. Saving All My Love For You. 히키 씨의 라이브를 한번 시청해 드려볼게요. 네.
Cause tonight is the night we're feeling alright. We've been making love the whole night through. So I'm saving all my love. Yes, I'm saving all my love. Yes, I'm saving all my love for you. No other woman is gone.히키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Saving All My Love For You,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네, 라디오 버스킹에서 첫 곡으로 라이브로 불러주셨는데 오세미 씨가 와 우리 아들 밥 먹이며 듣고 있는데 양팔에 소름이 쫙쫙쫙 감사합니다. 물음표를 한 30개 정도 보내주셨어요. 박종욱 씨가 히키님 목소리도 좋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보라보면서 설거지하다가 물 묻은 손 닦고 급히 칭찬 문자 보내요. 어이키 씨도 좀 읽어주실래요? 아, 네. 장세정님께서 와 역시 오늘도 무대를 찢으셨네요. 하나도 긴장 안 하신 것 같아요. 원곡보다 담백한 느낌도 너무 좋네요. 라이브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긴장 안 했어요? 했어요? 어때요? 지금 약간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목소리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데. 아, 너무 떨리고요. 아, 그래. 네. 떨리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 거구나. 네,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누워서 부르는 것처럼 편하게 부르길래 강지선 씨가 와우 별도 달도 햇님의 바람까지 자연을 모두 가진 목소리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막 궁금함의 느낌인지 물음표를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놀라신 것 같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선희 씨가 히키님 강화유리 같은 목소리 소유자시네요. 짱이에요 하셨는데 에휴, 막상 되게 떨었대요. 네, 선희 씨. 허가은 씨가 몸 안에 있는 미세먼지가 다 탈탈 털어지는 느낌. 아, 영화되는 느낌이라고 최고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중에 요즘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게스트가 오시면은 그 게스트 이름 가지고 2행시, 3행시를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야, 그러네요. 5574님께서 자, 우리 히키로 한번 해볼까요? 히말라야의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말라야의 밤별들은 유난히도 밝지만 손에 닿을 듯 잡히지 않네. 굉장히 길어요. 네. 자, 히만 조금만 더 컸으면 그 별을 모두 따서 그대에게 오. 주고 싶은 가을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와.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와. 그 별을 당신도 생각하시겠죠. 와우. 약간 커피 광고 같은데요? 시인이신가요? 오지사님. 시인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김에 자 이상우 씨는 히키니 휴스턴. 아이고야, 어이구야,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상우님. 아 네, 히키니 휴스턴. 히키니 휴스턴 재밌네요. 아 제가 아까 노래하기 전에 참 제가 보장한다고 그 노래 실력을 말씀드렸는데 히키 씨가 보컬 트레이닝도 맡고 있죠, 그렇죠? 아이돌 전문이라고 네. 소문이 많이 났는데 누구 누구 코치해 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일 많이 아실 팀으로는 이제 BTS라는 팀이 있고요. 라는이라니요. 그냥 BTS. 네. BTS 분들을 다. 아, 다 하진 않았고 거기에 네. 이제 누구... 진 씨랑 비 씨를 이제 정확하게 확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또 너무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뭘 위에 있어요? 같이 있는데. 감히 언급하는 것도 좀. 에이, 아니 뭐 트레이닝을 했으면 한 거죠. 아, 그죠. 했죠. 네, 했죠. 예. 네. 네. 어쨌든 BTS 친구들과 네, 뭐 여자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 네, 그리고 빅스
네. 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점점? 아 지금 약간 그 제가 3일 동안 쌓아놨던 에너지가 지금 아 조금씩 방전되고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노란색이 되어서 네, 정신 차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또 누구 있더라? 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데뷔한 팀은 유나이트라는 데 있습니다. 참, 진짜 활발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노래 잘하는 팁을 하나만 알려준다면요. 여기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네. 노래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오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따라하시라고. 듣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예, 들을 뭐 때마다 소스가 많아야지 뭐 그 양념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음정 박자를 듣고 가사 안 틀리고 따라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 들었을 때, 두 번째 들었을 때, 세 번째 들었을 때 계속 새로운 디테일들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많이 듣는 것이. 네. 유속도 방청석에 계신 분이 네, 고개를 끄덕여서 네. 많이 들으시면 네.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선생님 같았는데요. 네, 두 번째 라이브를 또 벌써요? 네, 소개해 주시고. 아 네. 아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네, 길지 아, 않아요. 이게 훅 가네요. 네, 훅훅 지나가죠. 네. 네. 어떤 곡이에요? 네, 제가 이번에 또 들려드릴 곡은 이제 우울한 편지라는 아, 곡입니다. 네, 네. 네, 너무 이 노래는 좋아요. 특별히 또 준비한 이유가 있다면요? 아, 일단 노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좀 이게 네. 센 노래를 이게 체력을 많이 넣어서 했으니까 네. 이제는 좀 조용하게 분위기를 한번 정돈하는 네, 분위기를 정돈하는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라이브 속으로 네, 다녀오겠습니다. 인정해 주 아, 이동해 주세요. 자 직접 또 건반을 연주하면서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또 건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멋진 라이브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노래 우울한 편지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곡이죠. 네, 네 우울한 편지. 네, 우울한 편지 들려드리도록. 아이고. 와우. 네, 박수 한번 더 쳐주셔도 됩니다.
익숙하다 해도 나약하다 해도 강인하다 해도 지혜롭다 해도 그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히키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아주 매력적인 분위기의 우울한 편지로 또 새로 탄생한 느낌인데요. 박영순 씨가 노래 감정에 저도 몰입되네요. 눈 감고 감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미 씨도 히키 씨 전율이 흘러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여전히 물음표를 엄청 많이 보내셨습니다. 정세현 씨가 노래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손가락까지 예쁘시네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셨네요. 그렇죠? 네, 이제 희키 씨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아, 사실 가수는 꿈이 아니었는데 이제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락커가 되겠다라는 그 어떤, 락커? 네, 갑자기요? 작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아까 그 서문식 씨의 첫째 아드님이 저희 집에서 대학 다녔는데 아, 그 오빠가 이제 인디 밴드랑 락 밴드로 그 영향으로. 네. 정엽의 LP 카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킨 히키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3부 마지막 쯤에 락커에 대한 꿈을 얘기하다가 그랬죠. 네, 그냥 로고로 넘어갔는데요. 자, 계속 뭐 그때 그래서 그 사촌들의 영향을 받아서 네, 사촌 오빠가 맨날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락밴드들의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랑 CD가 같이 있었으니까 기억나는 그 밴드 이름 있어요? 허벅지랑요. 아, 약간 인디 락 밴드였구나. 네, 뭐 슈가 도넛. 그 해외 아티스트가 네, 2000년대 초반이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완전히 그 인디 씬이 정말 정겹네요. 그때 부흥이 막 됐을 때 그런 음악들을 이제 제가 심취를 하면서 뭐 블랙 사바스 뭐 찾아 듣기 시작해서 점점 약간 강한 쪽으로 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락커가 될 줄 알고. 그 락을 막 열심히 불렀는데 야우!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이제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하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좀 관심이 또 다른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락도 좋았지만 또 다른 스타일들도 좀 얻게 돼서 보게 돼서 듣게 돼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됐죠. 현승원 씨가 우와 BTS 앞에서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라이브가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힘이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강지선 씨는 저도 모르게 언니 하고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남혜선 씨가 이런 매력적인 목소리를 집에서 썩히는 건 말도 안 돼요. 많이 많이 공연해 주시고 활동해 주세요 하셨는데 네. 네, 요즘 뭐 이렇게 활동을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집 밖에 나갈 때는 활동하는 날인가 봐요. 예, 아 그리고 원래는 여름쯤에 이제 뭔가를 좀 작업물을 하나 내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날이 진짜 너무 더우니까 뭘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공감하시지 않나요? 요번 올 여름 너무 덥지 않았나요? 여기는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 그게 궁금해지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왕님 해주셔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뭐 하는데요,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맨날 주로 TV 보고요. 예, 술 먹으면서 TV 보고요. 예. 아 밤에 술도 한 잔씩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예. 자다가 TV 보다가 예,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 왜 히키라고 그랬는지 알겠네. 아. 자, 오늘 LP도 또 네. 선곡을 해주셨어요. 이 곡 네. 같이 듣고 싶다고 LP 음반으로. 네. 어떤 곡이에요? 아, 이게 이상은 선배님의 Don't Say There Was Yesterday라는 곡인데 직접 가져오셨어요. 네네. 네. LP를. 이 앨범이 공무도 화가라는 앨범인데 네, 그 이 앨범이 너무 좋은 앨범이에요. 근데 이제 타이틀이 너무 유명해서 정말 주옥 같은 수록곡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상은 씨의 앨범 중에서 또 참 네, 명반이죠. 그쵸? 네, 명반 오브 명반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저의 그 처음 듣자마자 마음을 울렸던 트랙이 맞아. 있어서. 네, 이 LP는 어떻게 직접 산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구했어요? 아, 네, 저희는 항상 출처를 물어봐요. LP가 요즘 귀하다 보니까 여기는 LP 카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또 이게 지금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가지고 이게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오늘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궁금하신 네. 분들은 LP 플레이어가 보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강렬한 레드 컬러의 LP예요. 예쁘죠? 네, 아, 표지도 진짜 멋있고 들어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정말 좋은 앨범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았는데 남편이 찾았다 이러면서 신받다. 이야, 그렇게 해서 구해서 네, 어렵게 구했습니다. 자, 키 씨가 직접 가져온 LP입니다. Don't Say That Was Yesterday 같이 듣고 올까요? 네, Don't Say That Was yesterday. 네, 저는 뭐 바로 광고를 듣는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네요, 바보처럼. 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히키 씨와 네, 싱어송라이터 히키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떠셨어요? 뭐 오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 아까 노래를 좀 네. 내야겠다고 준비하고 네,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어요? 일단 절기상으로는 첫눈이 오기 전에. 첫눈 오기 전에. 네. 아,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네. 네. 그 대충 그 첫눈 은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겨울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쓰는 곡이나 제 그렇죠. 목소리가 이제 좀 여름보다는 약간 찬바람 불 때 좀 더 궁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싱글을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일단 지금 계획은 두 곡짜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아놨고 이제 진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뭐 히키 씨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음원 말고도? 공연을 좀 이제 해볼 생각인데. 네. 또 이제 낙엽이 떨어질 때쯤 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화낼 거예요. 아니요. 아,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앨범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좀 많이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눈이 올 때쯤에서 히키 씨의 신보 두 곡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네. 아직 뭐 우리가 제목이나 이런 것들,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히키 씨와 좀 그런 뭐 겨울의 느낌 정도로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네. 그대로 한번 기다려보죠. 따스하려고 합니다. 따스하려고 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곡 앞으로도 네, 잘 나오면 네. 네, 못 나와도 한번 다 더 나와주시고 잘 안 나와도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잘 만들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왕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 네, 진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또 이렇게 DJ님께서 너무나 편안하게 또 대해주시고 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즐겁게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나오실 키치 기대하면서 저는 신승훈 널 사랑하니까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